충전 꺼자 해. 안녕하세요. 라이브 진짜 오랜만에 켰어요. 반가워요. 안녕. 하, 지금 얼굴이 완전 빨갛지. 여기 지금 마스크 끼고 있다 벗어가지고 여기는 화장이 다 벗겨졌어. 제작 발표회 오늘 했는데 다들 보셨어요? 응? 여기 코만 빨간 것 봐, 지금. 반가워요. 좀 전에 제작 발표회 하고 이제 다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오늘 첫 방송인데 꼭 본방사수 해달라고 오랜만에 라이브로 이렇게 재밌었어요? 저도 하이라이트 영상 오늘 처음 봤는데 기대되던데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촬영이 끝난 지는 한 달 정도 됐는데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 보면서 그 순간들이 생각났어. 너무 재밌게 촬영을 해서 다들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웠어요. 특히 감독님. 우리 감독님 진짜 저희 배우분들이 그 티셔츠에 전부 사인했던 그거 언제였지? 우리 무슨 무대신 찍을 때 감독님이 직접 티셔츠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사인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티에 모든 배우들, 모든 배우분들의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인을 받으시면서 제작 발표회 때 이 티셔츠를 입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정말 지키셨어요. 너무 멋있으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오늘 첫 방송이에요, 여러분. 이미테이션. 11시 20분. 볼거리가 너무 많아. 설렜다. 저랑 같이 꼭 첫방, 본방사수로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 11시 20분입니다. 알람 맞춰놔. 본방사수 해야죠. 알람 맞춰놔요. 설레요, 언니. 아. 나 머리 단발로 자르고서 라이브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쵸? 머리가 근데 벌써 자랐어. 엄청 많이 자랐어요, 저 머리. 나 금방 또 긴 머리 되겠어. 좀 있으면 쇄골에 닿을 것 같아요. 네, 11시 20분에 해요. 11시 10분부터 기다려야 되는 거 알죠? 설렌다. 이제 길러야지. 머리 상한 거 때문에 잘랐던 건데 사실 단발이 편하긴 해요. 머리 감고 말리고 할 때 시간이 별로 안 걸려. 그런 건 편한데 할 수 있는 스타일링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길러야죠 이제. 다들 잘 지내요?
7시야. 얼마 안 남았어. 조금 진짜 설렌다. 와, 박찬이다. 와, 소리 질러. 어? 아, 나 진짜 지금 너무 웃겨. 여기 마스크 써서 여기만 빨간 거 알아? 수정도 안 하고 그냥 라이브 켰어. 어, 떠들기만 없어지지 않을까? 뭐, 마스크. 아빠. 아빠, 오늘 첫 방이래. 나는 이번 드라마 찍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무대를 섰는데 되게 기분이 묘했어요. 진짜 멋있게 준비하려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나 오늘 좀 기분 좋은 거 보이나? 오랜만에 아까 퇴근하면서 뮤뱅 퇴근길을 찍히고 있는 내가 너무 익숙하면서 낯설었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어. 참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감정들을 느꼈어요. 이미테이션이 부르고 웹툰이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항상 말하지만 연기도 하고 싶고 무대도 하고 싶고 나의 그런 갈망을 이번 작품을 통해서 많이 해소했던 것 같아요. 가족 생각하면서 힘내. 아빠 사랑이지. 진짜 수고했어요. 제가 이미테이션에서 여기에 점을 찍고 나와요, 여러분. 이거 스포야? 아니잖아, 공개됐잖아. 원래 사진이랑 다 공개됐잖아. 제가 여기 점을 찍고 나오는데 무대 보고 싶다. 우리 여기에 음원도 막 공개되고 무대도 막 진짜 컴백한 것처럼 나의 부캐가 생긴 것 같아. 진짜로 이 작품 하면서 나의 부캐가 생겼어. 라리마라는 부캐가. 진짜 신기해요. 너무 재밌게 찍었어. 너무 재밌었어요. 좀 어둡죠, 지금? 제가 오늘 아침 또 준비하느라 밥을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아직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씻고 본방사수 준비를 해야 되겠어. 스포? 안 돼! 스포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본방사수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볼거리가 넘치는 맛집이야.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실제 가수분들이 연기하는 가수. 이거 진짜 힘든 거야. 아이돌들이 아이돌을 연기한다? 쉽지 않아. 어? 근데 무대를 찍을 때는 내가 연기를 하는 건지 진짜 가수로서 무대를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만큼 정말 몰입해서 찍었어. 진짜 열심히 찍었어. 진짜 컨셉이며 의상이며 안무며 다 참여했던 것 같아요. 일단 각 팀마다 곡들도 너무 좋고, 이거는 약간의 스포를 하자면 12회에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 너무 울컥해서 눈물을 참느라 힘들었던 장면이 있어. 근데 우리 그대들은 보면 딱 어떤 신인지 알 것 같아.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고, 얼른 우리 팬분들과 그런 자리가 생겼으면 좋겠어. 이미테이션 배우들이 귀엽나요? 싶어 기대. 너무 귀여워요. 오늘 촬영 끝나고 다들 워낙 바쁘다 보니까 다들 오랜만에 봤거든요. 근데 다들 여전히 이쁘고 귀엽고 잘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울었어. 감독님이시구나? 진짜. 근데 그 씬 찍는 동안 그곳에 있는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은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 우리의 이야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청춘들? 지금 여러분들도 느낄 수도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진짜 감독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드라마는 정말 건강한 드라마예요. 촬영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너무 너무 설레서 라이브 진짜 오랜만에 켰어. 내가 막 떨려. 드라마 꼭 마지막 회까지 본방사수 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배우분들 한 명 한 명 각자의 길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열심히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어. 다들 너무나 재능도 많고 끼있는 친구들이니까 다들 너무 잘해요.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거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기대하세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베트남어로 말해주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롤리폴리를 불러달래? 머리 이뻐요? 감사합니다. 머리가 너무 상해서 진짜 상한 거 다 잘라내느라고 확 짧아졌어요. 오늘 언니 어땠어? 오늘
난 진짜 재밌었어. 즐거웠어요. 다들 워낙 에너지들이 좋은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현장이 항상 재밌었어요. 언니 오늘 어깨뽕 오졌었다요. 박지연이 다 했다. 뷰티타임. 뷰티타임은 첫 방이 언제지? 제가 뷰티 프로그램의 MC를 맡게 됐어요. 초아 언니랑 예린 씨랑 이렇게 세 명에서 MC를 보게 됐는데, 제가 사실 뷰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 우리 팬분들은 알고 있죠. 어떻게 지연이가 뷰티 MC를 해? 그치만 뭐 저도 배우면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만의 꿀팁들을 뷰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해드릴 거니까 우리 팬분들이 얼마나 걱정할까? 뷰알모 지연이가 뷰티타임에, 뷰티 예능의 MC라니. 가서 한마디도 못하는 거 아닌가요? 걱정하고 있겠지? 가라. 배우면서, 사실 저는 촬영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정보를 공유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저 아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테이션 대박. 이미테이션 대박이야. 비와? 날이 엄청 흐리네. 이미테이션 기대되죠?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 이따가 11시 20분에 드라마 이미테이션 본방사수 꼭 해주시고, 오늘부터 매주 한 회씩 나리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미테이션 꼭 본방사수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방송하는 거 여러분 괜찮지? 항상 이랬으니까 당황하지 말아요. 오늘도 뿅 사라질게. 안녕.